거리 왜곡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도원과 대원이 있는데, 위도원은 스몰 원, 작은 원에 속하고, 속권, 그 다음에 대원은 대권. 대원은 두 지점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이고, 대원의 거리는 지도상에서 적도나 경도가 정확한 위치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글 어스나 대원 지도상에 대원을 중심으로 하는 라인을 만드는 지도에서는 두 거리가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구글 어스상에서 나타나는 이 거리 측정은 대략 45도 정도 기준에서 본초 좌우선에서 좌우선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지나는 선이 대원이고 총 거리는 1787km 정도가 됩니다. 대원으로 갔을 때와 소원, 위도원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는데, 위도원 같은 경우에는 본초 좌우선에서 45도 라인을 따라서 빙 둘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대원과 위도원의 거리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위도원은 직선 거리가 아니고 상당히 긴 거리로 편차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지도에서 한번 위도원을 봐보겠습니다. 지금 본초 좌우선은 영국 런던 본초 좌우선은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고 45도권에서 시작하면 좌우선까지 일직선상으로 나옵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더군다나 세계 지도에서는 북반구 자체가 거리상으로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위도원 거리보다도 더 확대가 되어져 나타납니다. 상당히 지형적으로, 특히 동서남북으로 고위도에 갈수록 점점 지형이 확대되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지도의 지형으로 세계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지도의 모양, 국가의 모양 등은 인식하기 좋지만, 실제 국가의 어떤 크기, 지역 모습, 이런 부분은 상당히 왜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도원의 경우에는 코사인 위도 반지름이 코사인 위도 곱하기 R의 반지름을 갖습니다. 거기에 지금 본초 좌우선과 좌우선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2파이가 아니고 파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도원에서 대원의 거리를 뺀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뺀 공식을 결과값으로 거리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거리가 더 위도원으로 돌았을 때 멀게 도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 45도, 여기에 나타난 위도에서 45도의 거리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45도의 거리 차이는 4,133km입니다.
45km 정도가 나옵니다. 아, 다시 말하면 대원으로 갔을 때는 1787km가 되지만 이 위도원을 따라서 돌면은 4145km가 더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14900 대략 15000km 정도를 킬로의 거리를 가야 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두 지역의 거리나 아니면은 면적 등을 고려해서 관찰을 할 때는 대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간 거리, 지역 간의 교류 관계 또는 지역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이 아주 큰 오류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